네, 후광특색사 시간입니다. 이완타증권의 김지성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상해증권 지수가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3,300포인트를 회복한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요? 네, 일단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업종별로 살펴보자면 특징적인 부분이 신천시장이 조금 더 상해보다 1%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오전에 그 발표가 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빅데이터 전략 실시 관련 뉴스로 IT 종목들이 오랜만에 시장을 좀,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해 시장 내에서는 최근 주류 업종 상대적으로 조정이 많았었죠. 그리고 가전 업종이나 소프트웨어 IT 업종이 동반 상승하면서 상해 시장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인민은행이 3주 만에 유동성을 순공급했다는 소식, 그리고 위안화가 10일 거래일 만에 절상 소식이 같이 나오면서 일단 시장에서 최근 기술적으로도 저가 매수 구간이었는데 관련 정책 뉴스들도 쏟아지면서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요 이슈 사항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오늘은 특별한 경제 지표가 이번 주에는 사실은 없기 때문에 네. 이번 주 중국 섹터별로 좀 주요 뉴스, 지금 시점에서 주목할 만한 뉴스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11월 승용차 판매량 발표가 있었습니다. 7개월 연속 상승이라는 이제 보통 우리나라의 대부분 언론들이 헤드라인 뉴스를 많이 송출을 했는데 일단 11월 승용차 판매량이 250만 대 수준으로 집계가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3.2% 상승했고 또 소득 증대, 중국 내수 증대 및또 올해 감세 혜택 종료에 따른 효과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2018년의 경우에는 또그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2017년이 이 자동차 판매량이 피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헤드라인 자체는 굉장히 중국의 그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긍정적인 뉴스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자동차 업종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지표 자체에 대한 해석 때문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 동반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2017년이 중국 자동차 시장의 피크일 가능성이 높고 중국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감세 혜택이 종료가 될 경우에는 2018년에는 오히려 1%대 이상 역선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뒤늦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국의 구매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고 또 지금 이번 주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금리 인상을 할 경우에 중국에서 또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대응책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전망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굴착기 판매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끔씩 이 굴착기 판매량에 대한 뉴스들을 언급드리는 이유는 역시 장비 관련 종목들에 대한 투자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때문입니다. 4분기 이래 매월, 그러니까 올해 1월 달부터 매월 80%대 판매량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판매량 발표가 있었는데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107%나 증가한 1만 3,800만 대 수준으로 굴착기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누적 판매량 예상치가 14만 대 수준인데 이 수치는 2017년 전년 대비 두배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큰 폭의 성장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역시 굴착기 판매량의 가장 큰 상승의 이유는 중국 일대일로를 비롯한 인프라 건설 산업이 계속해서 호황을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또 중국에서 환경보호 관련된 부분이 끊임없이 정책으로 나오고 있고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환경보호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 인프라 산업과 또 연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투자가 지금 24% 이상 올해 증가된 것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은 단발성으로 그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굴착기 판매량이 증가될 경우에 수혜를 볼수 있는 업종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필요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수년간 굉장히 출혈 경쟁이 심하게 일어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출혈 경쟁 후에 살아남은 기업들의 같은 경우는 이익을 다그 극대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후황통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삼일중공업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중국 굴착기뿐만 아니라 장비 제조 쪽 관련 글로벌 선두 기업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부분 중국 내에서 글로벌 중국 내에서
1위나 2위권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글로벌 판매량 기준으로 거의 그 상단에 상위에 랭크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부분도 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3분기 누적 순이익이 17억 위안 정도 그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이 같은 경우 전년 대비해서 900%나 증가한 숫자입니다. 물론 내년 같은 경우는 기고 효과 때문에 뭐 이 정도의 상승폭을 그 유지하기라는 쉽지는 않겠지만은 이 현재 이 그 구축기 판매량이 증가한 원인 자체가 중국 정부가 5년 이상 정책을 두고 시행하는 것들에 대한 수혜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 시장에도 관련 종목들이 많이 있긴 한데 뭐 대표적인 그 기업들이 사실 재무 구조가 좋지 않아서 중국만큼 상승폭을 가져가지는 못하고 있다는 부분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 그리고 전망을 전체적인 전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내내 지금 중국 시장에서는 그 특히 상해에 있는 상장사들이 보호해서 해제 물량이 30억 주나 되는 상황입니다. 즉 미리 말씀드렸던 대로 2월 달까지 사실 이 같은 그 보호 예수 해제 물량들이 계속해서 출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투자 심리 자체가 계속 그 어느 정도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또한 뭐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그 12일에서 13일 미국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지금 기정사실화되는 단계에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중국 인민은행이 어떤 대응을 할지를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선제적으로 3주 동안 유동성에 시장에 개입을 안 하다가 처음 개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미국 FOMC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선제 대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3월에 미국이 그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했을 때 바로 3시간 정도 있다가 중국 인민은행에서 같이 금리 인상을 했던 적이 있었죠. 하지만 6월 달에는 관망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물가 상승률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굳이 금리 인상을 같이 할 것 같지는 않지만은 중국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가장 통화 정책에 있어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금리 인상 등과 같은 조치가 나올 때에는 증시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서 기술적으로는 중국에 있는 대부분의 거래량을 차지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 투자 심리 자체가 다소 완화, 진정되면서 단기 저가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중국 정책이 특별하게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는 않은 상황에서 일단 이번 주 내내 어떤 횡보 혹 반등하는 모양이 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시장 이완타 증권의 김준성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